새해 벽두부터 6월 지방선거에서 호남 민심을 얻어 승리하겠다는 다짐과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각각 승리를 외쳤지만 접근법은 사뭇 달랐습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시도당 위원장과 당직자들은 국립 5.18 묘지를 참배한 뒤 6.13 지방선거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광주와 전남의 오래된 수건과 한을 풀 수 있는 기회라며 지역민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시도당은 공청 규칙과 시기 등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시도당 공동기구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공청 결과가 시도민들의 공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절차를 밟아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통합 논란으로 혼란을 겪는 국민의당 시도당도 소속 의원과 당직자가 참석해 국립 5.18 묘지를 참배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바른 정당과의 통합은 호남과 비호남의 대결 구도를 만들어낸 박정희의 망령을 되살리는 보수 대야합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박 의원은 일방적인 정당대회는 열릴 수 없다며 보수 대야합 저지만이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보수 대야합을 분쇄시키고 그 힘으로 지방선거에 임한다고 하면은 소기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다. 새해 벽두부터 6.13 지방선거에서 호남 승리를 위해 치열한 경쟁에 나선 민주당과 국민의당. 양당이 보여준 민심잡기와 승리를 위한 방정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KBC 정주